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남 점집 총각도사님 모시고 월별 운세 7월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7월의 운세는 이제 호시제를 만나서 빛을 바라고 황금이 좀 나를 좀 따라오고 금전도 따라오고 사업도 따라오고 영업도 따라오기 때문에 좋은 시제를 만났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금전 재물 운세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올해 7월에는 원숭이띠 분들이 이제 금전 재물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세요.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좋기 때문에 흐름을 끊기면 안 돼요. 끊긴다는 거는 내가 좀 쉬고 싶다. 좀 힘드니까 좀 잠시 좀 내려놓고 싶다. 안 되세요. 올해는 더 채찍질을 해서 움직여 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고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업 영업운세는 어떻게 보십니까? 사업 영업은 올해는 각 개인들이 이제 원숭이띠 분들이 계시지만 사업 영업원들은 되게 좋으세요.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이미지가 좋아지는 부분도 들어와 계시고 사람을 만나서 내가 금전적으로 땡겨올 수 있는 운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 활용을 잘 하셔서 넘어가시면 사업이나 영업운도 대박 나실 거예요. 직장 승진운은 어떻게 보십니까? 직장 승진운은 올해는 되게 좋으신데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? 변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체크를 잘 하시고 참으시면 올해는 그 부분도 대박 나실 거예요. 건강운은 어떻게 보십니까? 건강운 같은 기관지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. 호흡기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목이 안 좋으실 땐 좀 쉬시는 게 좋겠지만 치료를 좀 받으시고 체크를 해주시는 거 올해는 좋으실 것 같아요. 관제 구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? 관제 구설수는 올해 원숭이띠 분들은 안 들어와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덕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연애운은 어떻게 보십니까?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7월에는 연애운도 좀 좋기는 하고 바랐던 연애도 되고 내가 원했던 연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애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 기다리신 만큼 올해는 득이 되실 거예요. 문서 변동수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올해 문서 변동수는 원숭이띠 분들이 원하는 문서가 들어와서 원하는 뭐 변동이 들어와서 나한테 맞게끔 들어오지 나한테 또 버겁게는 안 들어오세요.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는 나한테 맞는 문서, 맞는 변화 그것만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. 교통사고나 낙매수는 어떻게 보십니까? 교통사고나 낙매수는 안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뭐 교통사고나 낙매수나 걱정하지 마시고 나 말고 주변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낙매수는 없으시니까 뭐 크게 뭐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그건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편안하게 가세요.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참 좋으신데 이게 변덕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해 놓고도 12번은 바뀌어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를 잘 하세요. 그래서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고 이미지를 좀 올려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